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오늘은 일산 서구 주엽동에 위치한 문촌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소개시켜드릴 곳은 한 61평형 아파트 인테리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60평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공간 구성이 좀 다양한데요. 방이 일단 5개, 이제 욕실도 2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각각 공간별로 이야기 나눌 게 많은데 우선 전체적인 거실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지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기본 공사 정도 진행을 했는데 전체적인 마감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굉장히 환하게 보여지는 이미지인데 보시면 천정과 벽체는 전체 다 도배 작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도배지만 이제 실크 도배로 작업을 해서 벽면의 어떤 곡선이나 모서리 부분들을 좀 최대한 강조해서 잘 시공을 했습니다. 가령 이렇게 모서리 부분들이 있다면 이 모서리 안쪽에 각을 살릴 수 있는 소재를 넣어가지고 깔끔하게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천정 부분 보시면은 천정은 이번엔 좀 이렇게 마이너스 몰딩으로 다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 도장 공사를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분들도 이제 무몰딩이라고 해서 천정에 몰딩을 안 하려고들 많이 하시는데 보통 도배 시공을 하게 되는 경우는 꼭 몰딩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평몰딩이든 크라운 몰딩이든 이런 마이너스 몰딩이든 그래서 이번에 도배 마감을 하면서 마감을 깔끔하게 하기 위한 이 마이너스 몰딩을 했다라는 거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정 부분 보면서 같이 좀 이어서 좀 설명드릴 게 조명 부분인데요. 3개씩 이어서 시공을 했고요. 전체적인 조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는 저기 보면 스위치가 이제 있는데 스위치 부분에서 전체적인 공간별로 조명이 껐다 켜지게끔 기획을 했습니다. 뭐 우선 굉장히 많은 조명의 타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씩 그냥 천천히 이렇게 켜지는 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길이마다 이렇게 조명들이 껐다 켰다 하게끔 계획을 많이 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공간이지만 조명을 내가 원하는 타입별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벽체 한번 부분 보실 때 이렇게 지금 현재 보이는 굉장히 큰 TV가 보여지는데 이 TV 같은 경우는 지금 벽면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이 테두리 전체를 벽체 작업을 해서 벽 안에다가 넣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월 개념이긴 하지만 뭐 심플하게 TV 정도만 안으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하부에는 간단하게 전체 화이트 톤으로 튀지 않게 무지주 선반 진행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부 같은 경우는 전체 지금 좀 타일을 깔았나 싶을 정도의 느낌이 나는 게 있는데 동화마루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현재 강마루라고 불려지긴 하는데 그냥 영상에서 보였을 때는 전체적으로 타일 시공한 것처럼 보여질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고밀도 MDF로 만들어졌고 강마루 시공하는 거랑 동일하게 바닥에 본드 작업을 해서 바닥 부착 작업을 해서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가격대는 강마루랑 거의 흡사하거나 조금 더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바닥에 이제 마루 시공을 하다 보니까 하부에는 이렇게 30mm 정도 나오는 이제 몰딩 시공을 했습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면 전체적으로 천정, 벽, 바닥에 대한 마감 설명드렸고요. 보통 거실 부분 다루면서 같이 다뤄드려야 될 부분이 이제 창호 부분인데 역림 창호로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역림은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컨 좀 이슈가 있었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큰 이제 스탠드형 에어컨 하나가 있는데요. 보통 요즘 시스템 에어컨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 60평대가 넘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실력이 하나 갖고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 같은 경우도 2인원 제품과 3인원 제품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서 남쪽 측면하고 북쪽 측면에 에어컨 계획을 달리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는데요. 우선 보이는 것처럼 이제 여기 스탠드형 에어컨 하나 하고 오른쪽에 들어가면 이제 안방이 있는데 안방 쪽에 이제 2인원으로 벽걸이 제품 하나 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사용했던 마감재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복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벽체가 형성되어 있었던 공간인데 휑하게 이제 좀 약간 데드 스페이스로 있었던 공간이긴 한데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현관 쪽에서 벽체를 형성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을 짜서 넣을 수 있게끔 계획이 됐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스타일러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스타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현관 근접한 데 설치해 놓는 게 사용성이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여지시는 슬라이딩 도어가 이제 하나 보이실 텐데 안방과 가족실 쪽으로 들어가
들어가는 룸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안방 파트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를 통해서 각각의 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널찍한 지금 그 복도가 있고요. 지금 이 복도의 폭이 대략적으로 한 1.5m 정도 됩니다. 이 넓은 복도를 좀 통해서 들어오면 이제 첫 번째 방이 하나 있는데 이쪽 방은 이제 용도 자체는 이제 게스트룸 정도로 사용할 거라서 특별하게 공간 구획은 없이 그냥 붙박이장 하나 정도만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이제 천정 마이너스 몰딩이랑 바닥재, 벽재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실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이제 정면에 두 개의 방이 보일 텐데 측면에 있는 방부터 들어가 보면 이 방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확장 공사를 진행을 해서 보시면 발코니 쪽 부분이 이제 좀 확장이 돼서 조금은 넓은 형태의 방이고요. 보통 자녀들이 이제 사용할 방이고 뭐 동일하게 여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밝은 회색 계열의 벽지 사용하고 바닥재는 거실과 동일한 소재로 바닥 마감을 했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조명 하나에다가 보시면 천정에 이제 이런 웨이브 조명 몇 가지 넣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조도를 좀 맞춰놨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섹션에서는 이제 3인원 제품을 써가지고 보시면 이제 벽걸이 에어컨 하나 설치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저희가 좀 포인트를 줬던 거는 단열하게 되면 이렇게 벽에서 좀 단열 작업 때문에 기존 벽보다 좀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벽체하고 딱 맞물려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쪽 면에서 보시면은 이 벽걸이 에어컨이 갖고 있는 단점인 옆에 배관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가면서 문선 몰딩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시다시피 12mm 문선 몰딩으로 해서 벽에서 살짝만 튀어나오게끔 해서 전체 공간 구성을 했습니다. 봤을 때 좀 모던한 느낌이 나는 게 바로 이런 몰딩 부분을 좀 깔끔하게 처리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 방인데요. 이 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붙박이장 먼저 구성하고 침실 구성하고 책상 구성을 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는 이제 그 배관을 벽 뒤로 배관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벽걸이 에어컨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배관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거실 부분에서 전체적인 컨셉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방 3개 같이 둘러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공간별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